오늘 신발 리뷰할 건데 제가 조던원 로우 모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달라 했었잖아요. 리뷰할 때 참고하겠다고. 색상하고 가죽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 조던원 같은 경우에 하이하고 로우의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면은 신발이 이렇게 놓고 비교하지 않더라도 직접 보면서 비교하지 않더라도 가죽하고 색상 차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.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할 거니까 이 조던 원 제품에 관심 있는 구독자분들은 오늘 리뷰를 잘 기억해 두시면은 스니커씬 즐기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.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의 가죽 농구화는 발의 움직임을 잘 잡아주고 발목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하이탑을 먼저 만들기 시작했거든요. 하지만 하이탑은 신발이 무겁고 민첩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에게 하이탑 농구화가 적합했던 건 아니었습니다. 특히 포지션에 따라 더 빠르고 유연한 신발이 필요했던 선수들을 위해 하이탑보다 더 유연하고 더 가벼운 신발이 필요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로우 버전입니다. 그래서 하이탑 같은 경우는 발목 지지력을 높이고 신발 자체의 견고함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더 단단하고 더 두꺼운 가죽을 사용하고요. 로우 버전 같은 경우는 단순히 디자인만 낮춘 게 아니고요. 얇고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해서 무게도 줄이고요. 그리고 발의 움직임도 좋게 설계를 한 겁니다. 그렇게 보면 이 두 제품은 굳이 놓고 비교하지 않아도 가죽 차이는 알 수 있잖아요. 이 모카 하이 같은 경우는 단단하고 두꺼운 가죽이 사용이 된 거고요. 이 모카 로우 같은 경우는 모카 하이하고 비교했을 때 얇고 부드러운 가죽이 사용이 된 겁니다. 그리고 색상도 이 두 제품을 직접 보면서 비교하지 않더라도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데 조던 로우가 처음 발매한 이후에 농구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조던 로우는 농구화로서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조던 로우는 농구화가 아닌 라이프스타일과 패션 영역으로 포지션을 변경하게 되거든요. 이 과정에서 로우는 하이와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색상까지도 차별화를 하는데 하이의 로우 버전 같은 경우는 하이보다 밝은 색상을 사용해서 좀 자유롭고 편한 라이프스타일의 느낌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. 이건 콜라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모카 하이하고 모카 로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모카 하이의 모카 색상이 좀 더 어둡고요. 이 모카 로우의 모카 색상이 상대적으로 더 밝습니다. 그런데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모카 로우의 모카 색상이 좀 더 어두운 것 같다고 얘기하셨거든요.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. 이 모카 로우의 모카 색상이 좀 더 어두워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누벅 가죽의 특성입니다. 누벅 가죽은 그 특유의 결에 따라서 빛을 반사하는 방식이 달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더 어둡게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로우가 실제보다 더 어두워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던원 하이 다크 모카가 2020년 말에 나왔잖아요.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탈색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. 결론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이 다크 모카 로우의 모카 색상이 더 어두워 보이는 경우는 이 누벅 특성이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이 모카 부분의 색상이 탈색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분명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하나가 모카 하이 인조가죽 사용 여부인데 하이는 부분적으로 인조가죽이 사용된 게 맞습니다. 제가 조던원 하이 다크 모카를 보니까 수우시하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인조가죽 사용됐거든요.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천연가죽이고요. 그리고 모카 로우는 전체적으로 천연가죽이 사용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른 차이점을 보면은 로고의 색상이 로우는 모카 색상이고요. 하이는 화이트 색상입니다. 그리고 윙 로고는 둘 다 음각인데 로우는 무광 하이는 유광입니다. 그리고 하이는 여분끈이 하나 있는데 로우는 블랙에 기본끈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. 뭐 개체 차이가 분명 있겠지만 제가 받은 이 모카 로우 같은 경우는 컬이 상당히 좋습니다. 색상도 뭐 캐주얼이나 포멀한 곳 어디에나 어울리는 범용성 좋은 컬러니까 살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사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사이즈는 뭐 조던 원 로우는 발볼 넓지 않으면은 정사이즈 신으면 되고요. 발볼 넓으면은 반업, 발볼 넓고 발등도 높다 그러면은 1억 이상에서 선택하면은 뭐 예쁘고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스니커터 채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신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은 구독하면 되고요.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그럼 저는 다른 곳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스니커즈 얘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